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유명한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이름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 회사인데? 라고 많이 물어보셨죠. 스타트업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안 바쁠 때는 일할 때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전혀 눈치 안 보고. 업무 맡기시는 것도 약간 저를 되게 믿으신다는 걸 많이 느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대기업이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82%의 구직자들이 스타트업에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유는 다 달랐어요. 스타트업에 취업하면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인증된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면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나인아트라는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그야말로 성장하고 있는 강소 기업이죠. 나인아트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아트 대표 김영록이라고 합니다. 하고 있는 사업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거에 앞서서 그 나인아트가 아주 특별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요? 서울 지역 혁신 프로젝트 IT 소프트웨어 우수 강소 기업 청년 인재 채용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하고 이노비즈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선 취업 전문 코디네이터와 1대1 취업 코칭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우수 강소기업 채용 연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네, 사실 무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자,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도 참 힘든 일인데, 제가 나인아트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수상 경력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 제가 좀 읊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창업 경진대회 대상, 국토교통부 부동산 분야 창업대회 국토부 장관상, 와, 청년 창업 챌린지 최우수상, 2019년 상반기 데모데이 대상, 한국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 7회, 8회 우수상. 아, 두 번이나 했대요. 예, 그리고 공간 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선정 등등등등 너무나 많아요. 예, 제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 이것만 해도 그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좀 와닿는데, 나인아트는 어떤 회사인가요? 나인아트는 도시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매칭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문제를 찾는다라고 정해주셨는데,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에너지에도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도시가 같은 사이즈의 네. 같은 건물이라고 해도 어떤 건물은 잘 쓰고 어떤 건물은 못 쓰고. 아, 비효율의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비효율의 문제를 가지고 네네.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고요. 건물의 요금 체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어느 시간대 쓰면 많이 내고 어느 시간대 쓰면 좀 더 싼 요금을 쓰고, 그거에 맞게끔 선택하고 변경하고 사용량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너의 최적화된 사이트를 추천해주는 것도 저희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친구가 이제 AI군요. AI가 분석을 해서 이제 딱 산출물을 내놓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점점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건물의 에너지 창업을 하겠다라는 생각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대표님이 궁금해져요.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컨설팅하는 업체에 있었어요. 뭐, 국내에서 가장 큰 업체였는데,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 업체나 이제 시공 설계하는 업체들은 하드웨어를 납품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축 건물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공사가 반영 수반이 됩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네. 요금제 변경한다고 하드웨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맞죠. 계약 전력을 조정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한테 먼저 낭비되는 에너지 요금, 에너지를 줄이게 한 다음에 그 비용으로 에너지를 더 효율화를 하자라는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당시에 공공 데이터, 저희 데이터 하면 또 자신이 있으니까 에너지 데이터 뭐 이런 공모전에 나가서 이게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2, 3년 다니면 요즘은 이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직하실 생각 있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다들 그냥 너무 만족을 하시고 그냥 계속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다들 많이 해주셔서 회사가 괜찮은 회사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전시회 같은 거를 그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때 저희 회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좀 저희 회사가 강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들어올 때 네, 그런 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차 쌓일 때마다 사실 저희 회사 플랫폼을 원하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자유롭게 뭔가를 먼저 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그냥 저 혼자서 해볼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90% 이상? 네. 굉장히 매우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주말에 빨리 월요일 돼서 출근하고 싶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찾는 고객들이 진짜 많아질 것 같고 다양한 협력하는 활동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만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더 고도화해서 더 강소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같은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그 관심은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대표님이 생각할 때 나인아트를 일터라고 보면 어떤 일터일까요? 창업한 지 5년 전까지는 저도 대기업, 일반 기업에서 계속 있었는데 나오면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게 좋은 기업을 만들자. 직장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창업하는 순간은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한 것들을 좀 바꿔주고 좀 자율적이고 소위 제가 이제 영화에서 보던 스타트업, 자유롭고 분방하고 액션한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좀 다양한 제도도 좀 놓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좀 해줘서 시너지를 내고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를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구직자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대표님도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신 거잖아요. 어떤 오해가 있었고 그 편견들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오해는 네. 생각보다 스타트업이 연봉이 작지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게 대기업 수준의 연봉이 비슷할 것 같고요. 직접적인 복지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면 간접적인 복지 아니면 뭐 출퇴근의 자유, 휴가를 조금 더 유연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준다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고민하고 와야 되는 지점도 있잖아요.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가는 거 외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열린 마음, 그런 것도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누구라도 빨리 뛰어가서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나인아트의 장점 그리고 나인아트에 입사를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진짜 기가급 단위의 빅데이터를 만져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과거의 엑셀 데이터가 어느 순간 빅데이터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진짜 사이즈가 되는 기가급 데이터를 만져볼 수 있는 한번 자기가 데이터 관련돼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에너지에 관련된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갈 강소기업 나인아트를 만나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울지역 혁신 프로젝트 IT 소프트웨어 우수 강소기업 청년인재 채용 연계 사업인데요. 이노비즈와 서울시 그리고 고용노동부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요. 취준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액 다 무료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콥이었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수한 기업 소개해드리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안녕!